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빠야, 엄마 옆에 있니? 엄마 지금 옆에 없고 프랭크 삼촌하고 2층 방에 있어요. 프랭크 삼촌? 프랭크라는 삼촌이 어디 있다고? 프랭크 삼촌 말이야. 지금 왜 엄마랑 같이 있다니까요? 거참, 이상하구나. 아무튼 알았다.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잘 듣거라. 우선 수화기를 잠깐 내려놓는 거야. 그리고 층계를 달려 올라가 방문을 두드리고 아빠가 방금 집 앞에 차를 댔다고 외치는 거다. 알았지? 알았어요. 몇분뒤 소녀가 전화기로 돌아왔다.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? 그랬더니? 엄마는 옷도 안 입고 침대에 뛰쳐나와서 2층을 마구 헤집고 다니더니 계단 앞으로 넘어져 굴러떨어졌어. 엄마 지금 계단 밑에 누워있는데 목이 삐뚤어져 있어. 죽었나 봐. 저런, 어쩌지? 그럼 프랭크 삼촌은? 삼촌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흥분해서 뒤쪽 창문으로 뛰어나가 수영장 쪽으로 뛰어내렸어. 근데 아빠가 지난주에 수영장 물을 빼버린 거 몰랐나 봐. 지금 수영장 바닥에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. 삼촌도 아마 죽었나 봐. 수영장? 호마야, 너희 집 전화번호가 혹시 595의 3800번 아니니?